부부 리그 마지막 영상인데 유라가 계속 찍더만 진짜 찐이라고 엄청 고생했어 진짜. 진짜 말이야 내가 어떻게 유튜브도 해갖고 손녀도 내갖고 내가 미국도 다 들어보고 응? 나는 영어 모르고 이런 땅을 못 올 줄 알았대. 어디서 또 올 수가 있네.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게 문난 일어났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뭔가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저께 돌아다 보인 게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배워가고 조금만 젊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싶은데 이제는 끝나고 있는 거죠. 지금 할머니는 머릿속에 엄청 내가 어떻게 하면 구글에 입사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시거든요. 나이 제한 없으니까 사실 불가능하진 않아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요? 정년도 없고 나이 제한도 웬일이요?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뭐 뭔가 뛰어난 그 유니크한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제가 그걸 요구를 하는 표준이 있으면 돌아오시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내가 그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어. 일하는 것을 영어 이름도 한번 내가 생각해봤어. 다이애나. 일단 제일 많은 질문이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으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일을 하고 경력으로 들어오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입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학교 나온 거랑 학교 다니면서 인턴 활동을 뭐 했는지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뭐 이런 거를 보고 저희 원하는 포지션에 얼만큼 저희가 이 사람의 열정이 있는지를 많이 봤어요. 미국 회사는 보통 그런데 이제 신입만 보는 게 아니라 경력도 수시로 아무 때나 많이 뽑거든요. 훨씬 나면 훨씬 나는 대로 해서 뽑는데 학력 불문, 나이 불문, 뭐 인종 불문 다 불문하고 저희가 필요한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경험하고 기술하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웹 디벨로퍼를 뽑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열망을 가지고 웹 개발을 지금까지 해봤는지. 그러니까 들어와서 뭘 그렇게 다 가르쳐서 물론 트레이닝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뭔가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했다고 가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해왔던 그 이미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학의 전공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딱 전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전공에서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대학에 나와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했다 뭐 이런 걸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학교를 간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무슨 구의원에 그냥 아르바이트 뭐 달라고 볼런티어라도 해서 막 도와준 뭐 팜플렛 돌리고 학교 가는 것도 그렇듯이 부모 들어오는 것도 이 사람이 우리가 뽑는 포지션에서 잘하기 위해서 뭘 해왔는지 내가 무슨 앱을 만들어봤다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봤다 이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듯이 이게 넣을 수 있는 만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대학 안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냥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미국 사람들 볼 때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인데 들어오긴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학교를 봐서도 아니고 제가 뭐 인종을 봐서 아니고 국적을 봐서도 아니고 제가 해왔던 일로 어느 정도 업계에서 열심히 일한 거가 인정되고 그거에서 뽑는 포지션이랑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더라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 네 미쳐야 돼. 식당 들린다고 집에 들어가 내가 다른 거를 뭐를 해서 저렇게 아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 내일은 뭐를 차고 나면 토로 또 그 생각, 그 생각, 그 생각. 내가 식당을 43년 했어요. 43년 내 청춘. 경력으로는 충분한데. 내 청춘을 식당을 다 바친 거예요. 아무 세상을 몰랐다가 선녀 덕분에 여영도 무신지도 알고. 근데 모자는 벌써 이미 얻으셨는데. 어떻게 얻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온 주에 썼는데. 아 진짜 쓰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첫 주 트레이닝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이 모자 쓰고 구글은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구글이 이제 옛날에 저런 회사에 좀 지금 큰 회사예요. 전 세계에 오피스가 많거든요. 어디 여행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영상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구글 직원이기 때문에 구글 오피스에 갈 수도 있어요. 큰 이름 든 글로벌 도시에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럼 여행 가다가 배고프면 그 구글 오피스에 가면 밥이 있고 음식이 있고 전화기 심심하게도 주고 어디 여행이나 출장을 갔을 때 구글 직원이라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거기 오피스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런 구글에 와서 이러면서 저렇게 말 잘했거나 그 너무 심각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공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냐가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박스를 포장하는 일이다. 그러면 박스 포장하는 일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더 잘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일 자체가 되게 없는 아이들을 만들어낸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면 고민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될 거잖아요. 고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방법이 뭐 먹는 걱정도 안 해야 되고 배우는데 차 타고 나오면 15분 걸리는데 뭐 먹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케이. 근데 그냥 가면은 음식이 있으면 아 고민하지 않고 먹으면서도 계속 내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환경에 맞춰서 그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반대로 또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창의력은 아니고 시간의 능률이 더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없는 일 또는 이미 나온 일인데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고민을 누가 위에서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뭐를 해야지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하는지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세상에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 공부 갈증 있으려면 나 여랜디 이방이라도 보내지. 오빠들만 할치고 우리 진짜 나는 왜 안 가르치는가 몰라. 엄마 나 영어를 너무 하고 싶었어. 진짜 우스갯소리 한 말이지만은 그날은 막 부모한테 진짜 원망스럽더라고. 엄마 미안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했어. 일단은 이제 다른 비슷한 일을 먼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슷한 카페, 미국 카페에서 일해보시고 거기서 기본적인 일을 다 익힌 다음에 거기서 매니저가 되셔가지고 운영도 해보고 원래 인기 없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인기 많이 있게 만들어서 주인도 성공시키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글 카페에 와서도 나도 훌륭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이력서 넣어가지고 지원하신 다음에 며칠가 되면 인터뷰하면 인터뷰에서 이제 영어 잘하시니까 말씀드리도록 영어로 자기의 그 피치와 그 열정을 갖다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어때? 들어보니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어만 잘하면 할 수가 있지만 끝났어? 응. 그 영어를 잘해야 되더라고. 근데 영어 모더인데 나이도 먹었으니까 나는 한 10년, 한 15년은 해야 영어를 먹었어. 내가 82살에 내가 구글에 신입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야. 내가 거기서 맘먹고 왔는데 누가 써놔줄라나? 나는 영어를 못해갖고 한 10년 연습 한번 해보려니까 너희들이 뭐냐면 들어가갖고 자리 잡아라잉? 그리고 나 써라잉? 앵돌이 씨, 항상 건강하세요. 돈도 많이 벌고 내년에 우리 또 가게 되면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걸로 끝.